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뉴타입 W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오늘은 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려고 준비해봤는데요. GD 토이스의 Hall of Armor 준비해봤습니다. Hall of Armor는 뭐 아이언맨 나온 뒤로는 굉장히 수요가 높은 제품 중에 하나인데 아니나 다를까 요즘에 아주 핫하죠? GD 토이스의 Hall of Armor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게 굉장히 가성비로 제가 볼 때는 뭐 끝판왕이지 않나. 저는 이것 때문에 반다이 정리했던 게 후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뭐 이거 살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뭐 한참 있다 보니까 이게 나와가지고 너무나 마음에 드는 제품인데요. 자, 박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면에 조금 허접한 느낌의 그림인데 야, 요건 조금 그래요. 하지만 어쨌든 아이언맨 마크3 그려져 있고요. 아이언맨3에서 홀 오브 아머가 확실하게 다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임팩트가 컸죠. 옆에 위에 다 똑같은 로고가 되어 있고요. 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뒤쪽에 보면은 이제 정품, 이게 라이센스를 받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마블 표시, 그리고 디즈니 홀로그램 되어 있고요. 뒤에는 이제 제조회사 주소랑 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밑에 쪽을 여는 게 좋죠. 전 늘 그 밑에 쪽을 뜯습니다. 왼쪽 오른쪽에 뜯는 것들은 이제 그림이 없는 쪽을 뜯고요. 자, 안에 열어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한번 열어봐서 이렇게 찢어지긴 했는데 아무것도 없죠. 비닐도 없습니다. 이야, 그 대신 가격이 착하죠. 자, 이렇게 한번 꺼내봅니다. 빨리 샤. 뒷모습 한번 볼까요? 뒷모습 기왕 뒷모습이 나왔으니까 뒷모습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아무것도 없죠. 저는 5핀 단자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옆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부위가 되어 있고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자, 위쪽에 보게 되면 위쪽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대망의 앞모습 한번 보시죠. 짜잔, 앞모습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안에 이제 부속물들이 뭐냐 보시게 되면은 여기 아주 저렴한 비닐봉지에 들어있어요. 많이 저렴한 느낌이에요. 상당히 저렴한 느낌입니다. 근데 괜찮아요. 제품이 나쁘지 않아가지고.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게 투명봉, 이걸 뒤에다가 세우는 거죠. 여기다가 꽂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홀 오브 아머를 연결할 때 필요한 부품이고요. 요거는 이제 5핀 USB 선입니다. 7개 다 연결할 수도 있는데, 7개 연결할 수 있을 만한 허브가 있나? 예, 잘 모르겠고. 요건 이제 요 스틱에다 껴가지고 이제 사타구니 쪽을 잡아주는 예, 그런 스탠드입니다. 스탠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요거 한번 안쪽에 꼽아볼게요. 딱히 막 설명하고 그럴 게 없네. 안쪽에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거 뭐 종이 아니고요. 생각보다 꽤나 디테일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 이 발판 쪽이랑 뒤쪽은 약간 메탈릭하게 도색이 되어 있어가지고 꽤나 입체감도 있고, 위에랑 밑에랑 톤이 다르다 보니까 꽤나 괜찮아요. 이렇게 발판 표시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꽂는 구멍 있죠? 꽂으면 돼요. 자, 이렇게 꽂아주고, 전원 버튼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디 있느냐가 뒤쪽에 있으면은 미쳐버리고요, 위쪽에 있으면은 약간 티나고요. 그래서 앞쪽에 있습니다. 굉장히 이건 칭찬해 줄만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이거 아주 좋습니다. 이쪽은 안 눌리는데 이쪽은 눌리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게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눌러주면은 지금 일단 충전식이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전원이 들어올 겁니다. 한번 켜볼게요. 짠. 보이시죠, 여러분? 이 사이드에 들어오는 건 물론이고, 근데 광이 이렇게 퍼지지는 않는데 LED가 3개 박혀 있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요 밑에 여기 보이시죠? 끄면 이렇게 꺼지고, 예, 발판 쪽도 들어오고요. 뒤쪽에도 살짝살짝씩 들어옵니다, 불이. 예, 여기 은은하게 나와요, 이게. 그리고 여기 천장 쪽에 하나 되어 있습니다. 이게 LED가 생각보다 어두운 데서 보면 꽤나 느낌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어둡게 해봐야겠죠? 어? 자, 어두운 느낌. 엄청나게 밝진 않아요. 네, 근데 은은하게 비추는 것이 아주 괜찮습니다. 네. GD 토이즈의 아이언맨은 6인치가 아니에요. 7인치입니다. 7인치. 생각보다 좀 커요. 하지만 SHF를 전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만큼 크기가 생각보다 잘 호환이 됩니다. 네. 불을 켜도 뭐, 이 정도 광량이면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 뒤쪽에 5핀을 여기다 꽂아서 전원 공급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저렴하다 보니까 이게 2만원대인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데 보시면 조립한 티가 나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예, 여기 뭐 퍼티 먹여가지고 다시 도색할 것도 아니고 요대로 있을 거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별로 LED 키면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예,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에 한번 GD 토이스 아이언맨 마크3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얘가 아이언맨 마크3, GD 토이스 아이언맨 마크3고요. LED 버전은 아닙니다. 예, LED 버전 제가 나오는 거 기다리려고 했는데 도저히 제가 볼 때는 LED 버전 나오다 말 것 같아가지고 LED 버전은 그냥 패스하고 얘를 그냥 가지고 왔는데, 이거 높이를 맞춰줘야 되다 보니까 이게 없어도 세울 수 있는데 없는 채로 세워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사실 네, 요렇게 세워놓을 수 있습니다. 아, 좋아. 여러분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굉장히 괜찮아
보입니다. 자, 불도 한번 켜볼게요. LED. 어, 쫙. 은은하게 딱 들어오는. 이런 느낌. 야, 이런 느낌. 자, 요 각도에서 보게 되면 꽤나 멋지죠? 네, 아주 마음에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급스럽고 막 이러진 않아요. 솔직히 뭐 싼 플라스틱 티 팍팍 나는데, 야, 요렇게 DP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네, 요렇게 봐도 멋지죠? 네, 아주 마음에 듭니다. 머리 위에서 나오는 빛이 은은하게 있다 보니까 얼굴도 잘 보이고, 다만 안타까운 거는 가슴에 있는 아크 리액터에는 이제 없다는 거예요, LED가. 그런데 뭐 전시하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GD 토이스에서 나온 홀 오브 아머를 한번 리뷰해 봤습니다. 뭐 대단한 건 없지만 요게 나중에 또 모아놔서 풀샷으로 찍으면 그게 또 죽여주거든요. 예. 그 날을 한번 또 기대해보면서 저는 디오라마도 구상해보고, 아, 만들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일단 뭐 시간도 없고 제주도 좀 모자르고 하다 보니까 맨날 미뤄지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소소한 재미로 즐겁게 건강하게 취미생활 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도 즐겁게 보셨나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까지 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공유도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자, 그럼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 다음 영상, 다음 피규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